바라라 다라라 다라라라라. 네, 안녕하세요. 키트스쿨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재료는요,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이 어두워지면 LED가 켜지는데, 기존 LED와는 조금 다른 이런 와이어 타입의 LED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이 LED의 특징은 예전에 스마트 램프의 그 LED 하나에 비해서 20개 정도가 2m에 연결되어 있도록 만든 그러한 LED를 활용했습니다. LED 20개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얘가 동전 전지 하나라도 켜질 수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주변이 어두워서 어둡게 해서 봐야 되겠네. 주변이 밝아서 어둡게 한 다음에 볼게요. 자, 동전 전지 하나라도 20개의 LED가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은 3V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오늘 전원을 활용할 전압은 5V USB 전압입니다. 이렇게 얘는 마이크로 USB 타입의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원선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을 끼우시고 5V USB 전압을 공급받아서 이 전구를 구동을 해볼 겁니다. 자, 준비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중에 이렇게 와이어 LED 2m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원 공급을 받을 마이크로 USB 전원선, 15cm 전선 길이의 둥근 고리를 달았고요. 그리고 빛감지 센서인 CDS 센서,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고요. 빛이 적을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빛이 많으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NPN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를 알맞게 균형도 잡아주고, CDS 센서의 저항값이 커지면 반대로 이 트랜지스터를 구동시켜서 LED가 켜질 수 있게 하는 균형을 이루게 할수 있는 그런 저항입니다. 100kΩ 저항. 그리고 이 연결들을 할 고정 핀 4개, 고정 캡 4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와이어 전구를 넣을, 이건 하바리움 용기라고 하는데요. 예. 전구 모양의 하바리움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얘 지름은 25cm인가 그럴 텐데, 이 박스의 지름은 22cm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울 거예요. 잠시 후에 끼워서 이 와이어 LED를 안에다 넣고 전구처럼 밝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박스가 만들어질 전개도,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 위에 회로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종이 위에 회로를 붙일 수 있게 구멍들을 뚫어 놨고요. 그리고 구멍 작은 거 4개, 그리고 위에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얘는 지름이 22mm고요. 하바리움 용기 입구 구멍을 끼울 수 있도록 뚫어 놨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용기 구멍을 크게 뚫어 놓은 것도 있어요.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얘는 두유병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두유 중에 이렇게 입구가 35mm 정도 전후로 되는 용기 입구 구멍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뽑는 구멍 사이즈만 다르게 하면 이런 용기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먼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준비물 살펴봤습니다. 예, 준비물 살펴봤고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전개도에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선이 보이는 면이 있고 선이 잘 안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는 한번 접어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됐어요. 접을 수 있는 면이 전혀 안 보이고 접을 수 있는 면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접을 수 있는 면이 보이는 면이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으로 해서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박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완성을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멍은 저희가 기존에 예, 사용했던 스피커 박스가 있어서 이 스피커 박스를 활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은 구멍이 하나짜리 가운데 구멍이 위쪽 부분이고요. 얘가 측면이고 이쪽이 아랫면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빛감지에 따른 LED를 켜고 끄는 스마트 램프 회로를 넣을 거예요. 자, 이쪽이 바깥쪽 면, 이쪽이 안쪽 면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안쪽 면에다 회로를 만들고 예,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안쪽 면, 이쪽이 바깥쪽 면이잖아요. 안쪽 바깥쪽 면에서 안쪽 면으로 고정 핀 4개를 꽂습니다.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를 꽂게 되면 회로 안쪽 면에 4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측면으로 보니까 잘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스터부터 이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놓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놓고 그 다음에 빛감지 센서를 눕히지 말고 세워서 서로 다리가 닿지 않도록 해서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다리 부분과 저희가 봤을 때 왼쪽 다리죠. 2m 베이스 콜렉터인데요. 2m와 베이스 쪽에 이렇게 빛감지 셋을 세워서 고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선에 마이너스 부분이 여기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지점에 고정 핀이 아닌 고정 막에 고정 캡을 꽂습니다. 끝까지 꽂아야 되고요. 얘가 끝까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항을 극성에 관계없어요. 저항은. 그래서 이렇게 이 위치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또 고정 막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LED 와이어 전구에서 플러스 쪽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플러스 쪽을 플러스 쪽이 예, 밑에 빨간색 전선과 저항과 연결된 부분에 고리를 고정핀에다 거시고 고정 마개를 꽂습니다. 얘도 끝까지 깊숙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LED의 마이너스 부분을 트랜지스터의 남은 다리 콜렉터 부분에 마개로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회로가 완성이에요. 회로가 완성인데 얘를 테스트하려면 전원을 공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 2 USB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마이크로 USB 2 USB 케이블을 전원에다 꽂아주세요. 전원이 USB 전원이 공급되는 쪽에 자 공급되는 쪽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 주변을 어둡게 해볼게요. 어둡게 했더니 꺼지고
주변을 환하게 했더니 켜집니다. 얘는 노트북에서 전원을 따고요. 조명을 끄면 자동으로 오토라이팅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다시 자, 이 전원선을 뺄게요. 이 전원선은 나중에 박스 바깥쪽에서 꽂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하버링 용기를 박스 바깥쪽에서 이 안쪽으로 끼웁니다. 눌러서 끼우시는데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누르시면서 돌리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돌려 끼웠고요. 그러면 용기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와이어 LED를 와이어 LED의 끝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신 다음에 하바림 용기 안으로 천천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하바림 용기 안에서 이게 돌돌돌돌 말려요. 엉킨 듯 하면서 말립니다. 나중에 LED를 켜보면 이런 엉킨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예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LED 와이어를 하바리움 용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세요. 점점 이 안쪽에 용기 안쪽에 감기는 그런 LED 개수가 많아지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얘를 이제 박스를 접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빛감지 센서 위치가 중요해요. 빛감지 센서 위치가 트랜지스터의 이 베이스 쪽 끝단 정도에 위치되도록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이 용기에 투명한 용기를 투과해서 빛감지 센서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 중앙 쪽으로 놔져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위치가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끝단입니다. 가운데 다리 그리시고 이제 예 마이크로 USB 전원 입력 포트 쪽에 구멍이 있어요. 예, 여기 네모난 구멍 있죠. 거기에 얘가 노출이 되도록 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얘가 접히면서 얘가 이쪽으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꽝 이렇게 눌러주시면 노출돼요. 노출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접겠습니다. 양쪽 날개를 접고 그리고 이 밑에 쪽을 이렇게 꺾어 접고 나머지 얘를 뚜껑을 덮으면 이게 완성이에요. 요 용기 바로 아랫면에 센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고요. 요게 마이크로 USB 입력 선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요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무시하셔도 되고 뭐 여기 어차피 아랫면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 겉질을 어디 튀어나온 곳에 놔두면 움직이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메시지를 적으셔도 좋고 마이크로 USB를 전원선을 꽂아 볼게요. 양면 테이프 하나로 고정을 했는데 이게 힘으로 눌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이 마이크로 USB to USB 쪽 전선을 노트북에 연결해 볼게요. 전원선에 자 전원선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측면을 놔둘게요. 그리고 주변을 어둡게 하면 켜지죠. 주변을 환하게 뜨니 꺼지고 주변을 어둡게 하면 이렇게 LED 와이어 전구가 켜지게 됩니다.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이세요? 보이시죠? 얘는 지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 같은 경우 선이 없잖아요. 얘는 기존에 CR2032 동전건전지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동작은 마찬가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되고요.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유리병에 갖고 계신 유리병에 활용하셔도 좋죠. 구멍 사이즈를 다른 박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앰플을 본인이 직접 만든 앰플을 자기 책상 옆에다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